자, 박명수 레디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인리 큐브릭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예, 아쉽게도 뭐 좀 오래전에 좀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닥터 슬립이라는 영화가 스테인리 큐브릭 감독에 대한 오마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오마주라고 해서 사실은 속편이었는데. 속편? 예. 예. 1980년대 스테인리. 아니라도 다른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아, 영화에서 이게 이제 필요하네요.